네. 아, 네. 진짜 아름답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자, 그 한가위 맞이해서 오늘 큰 잔치 열린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그 상계 중앙시장이 우리 노원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동네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평민 여러분과 진짜 가장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 같아요. 자, 노래는 어떤 노래로 준비해 드릴까요? 네? 가사가 나와요. 네, 가사 나와요. 네. 네. 김지혜의 몰래한 사랑. 네. 그 노래 잘하시면은 통과하고 못하시면은 반찬을 사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반찬, 저 집이 간장게장, 양념게장이 좀 맛있다고 소문이 나갔고요. 음악 준비됐나요? 예, 몰래한 사랑. 어머니들, 박수 잘 치시면은요, 우리 의원님 노래하는 동안에 상품권 드릴게요. 네, 박수 많이 주세요. 원래 제가 네. 노래를 네.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저희 선배 의원님이 네. 계시거든요. 네. 저는 김치환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치환 의원님! 예, 안 되겠습니다. 꼭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치환 의원님이 인기가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우의원하는 김치환입니다. 네. 예, 더더들도 말고 한가위만 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시고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인들 여러분께서 이마트랄지 롯데마트랄지 롯데백화점이랄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서비스 질은 높고 물건을 싸게 파셔서 모두 다 이제 중앙시장 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추석절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노래는 어느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조항조의 만약에 만약에 예. 오늘 저희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500명 이하 모인에서 지금 노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처음 왔죠. 근데요 중앙시장 행사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보기도 처음이네요 오늘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오셔갖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노래 가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나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유 만약에 너라면 어떠하니 만약에 너라면 뭐라 하겠니
만약에 널 위해 맞출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울고 사랑에 빠지면 당신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 만약에 너라면 뭐랄까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운 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하셨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요 노래 참 잘하는데요 저 양반이 음악을 못 맞춥니다. 아니, 이 양반이 박자를 잘 못 맞춰서 이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좋은 건지 갖고 다녀요. 어떻게 음악을 못 맞춰요. 그렇다 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황창하 위원장님 노래 한번 하십시오. 황창하 위원장님 예,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진짜요 우리 의원님들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게 많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야. 잔치가 열리는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번 국기연 출마해서 똑 떨어진 황창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아빠의 청춘. 네. 네, 가사 나옵니다. 근데 가사 보고 하시면은요 반찬을 사주고 가셔야 되는데. 네. 가사를 안 보시면 고구마를 사주시고 반찬을 보시면 아니 반찬이 난다 음악할게요. 예. 그 앞에 박수 좀 쳐라. 박수 좀 박수 좀 얼마나 뽀뽀하지. 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악영감인데 노래에 이라도 들려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아빠의 청춘. 그렇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자자 여기서 여기서 하세요? 네. 네네네. 자, 이제, 오셔야죠. 제가 모시러 왔어요. 네, 제가 모시러. 네. 올라오세요. 네. 저기, 도깨비 시장 우리 회장님들도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올라오세요. 거기, 뒤에 선생님도 안 하셨고요. 인사 좀 하세요. 네. 우리 저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래해야 되는데 뭐 객들이 와가지고 다 노래하고 있어서 너무 아니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좀 시원한 시간 하고요. 네. 야 조금 더운 시간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도 상품 주나요? 상품도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드리면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못 드리고 제 노래만 듣겠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도 상품 안 줘요? 아 상품으로요? 아 여기 뒤에 막걸리하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예, 예, 예.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네. 네. 제목은 여기 가사 나와요. 네네 가사 나와요. 삼각관계.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가사를 보고 하면 반찬을 네. 사주시고. 아 안 보고 하겠습니다. 안 보고 하면 고구마를 사면 됩니다. 네 고구마. 네.
갈게요. 삶의 관계입니다. 우리 반찬가게에서 오늘 협찬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이 한가도, 이거 요것도 우리 반찬가게에서 고맙습니다. 네.